이 시간에 어쩐 일이냐고요. 무궁화 꽃도 활짝 피어 있고 소나무도 울창하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디에요? 복현공원입니다. 답답해서 운동하러 나왔어요. 얀센 백신 후유증에 한 달 약을 먹었더니 핑핑 돋고 보기가 다 살려서 체중이 늘고. 자, 오랜만에 또 병공원에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소나무 향을 맡을 수가 없네요. 이 마스크 때문에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또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귀여운 꽃망울이 엄청 많죠. 무궁화 피어서 진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필 꽃망울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너무 귀여운 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매미들이 엄청 씩씩하게 오네요. 근데 날이 시원합니다. 와우, 저기는 모과가 엄청 많이 열려 있어요. 가을이 주먹만하게 컸습니다. 가을이 가까워졌다는 얘기겠죠? 매미도 울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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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나요? 자, 모과가 엄청 탐스럽게 많이 열렸네요. 이게 공원에 심어져 있는 모과입니다. 이 모과는 누가 따서 어떻게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원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운동을 하겠습니다. 운동이랄 게 뭐 있나요? 그냥 운동 기구도 뭐 사람들도 많고 못하게 하고. 오, 여기 밑에 보실까요? 까치들이. 그래,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어요. 여기 이틀 지나고 나니까 가을이 오고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자, 매일 오후 즐겁게 잘 마무리하세요. 북평공원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